아니 그 명동 호텔에서 저 난장판 만든 얘기 빨리 좀 해주십시오. 그 뭐 떠드는 얘기 아니겠어? 예. 아니 그거는 이제 그 사실만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예, 사실만 얘기해요. 솔직히. 그 중식당 호텔에 들어가서 일할 때 이제 크로스 타임에 잠깐 눈 붙이고 쉬고 있는데 뭐 웨이터 한 사람이 주방장이 주방장한테 접시를 던졌다. 그래서 지금 싸움이 벌어졌다. 그 친구 하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직종 간의 싸움이 된 거네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보니까 최고 설치는 사람이 웨이터장이더라고. 그래서 아 손흥만 잡으면 끝나는구나. 아 손흥만 잡으면 끝나는구나. 우두머리 머리만 잡으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카드 도는 데서 팍 돌아가지고 튀어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그 친구 머리를 잡고 붕 떠서 탁 쳐서 콧 뼈가 부러졌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잘렸죠. 첫 번째. 한 방에 정리하죠. 아까도 이제 나왔다시피 제가 13살서부터 일했잖아요. 그렇죠. 13살서부터 이제 꾸준히 일 막 하다 보니까 거친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좀 있으셨구나.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성격이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그래 맞아. 네. 그때까지도 뭐 목표, 다짐 그런 것도 없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만 벌자 뭐 그런 거였는데 어렸을 때 아무래도 거친 세계에서 자라다 보니까 지금 많은 이제 사람들한테 괴롭힘도 당하면서 크고 이제 거기서 버티려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거칠어졌겠죠. 지금이 이제 원래의 성격이 아닌가. 지금 되게 편하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싶고 되게 온순해진 것 같아요. 네.